GV60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벌써 디자인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범퍼 하단의 느낌이 너무 약간 우산 같기도 하고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새 적응이 돼서 날렵해 보이고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GV60부터 제네시스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 디자인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슬림해져서 더 세련된 느낌이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77.4kWh고요. 360km에 700Nm고 전비는 복합 4.1이고 도심에서는 4.3, 고속도로에서는 3.8입니다. 퍼포먼스 모델 기준으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68km고요. 기존 내연기관하고 달리 전기 모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별도의 수납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또 남성분들 시크릿하게 뭔가 보관하실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커버 벗겨내면은 필터, 에어필터를 이쪽에서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정비 용이성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만속 충전기로 충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집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어서 또는 회사 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한 6, 7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완속은 못 쓸 것 같아요. 30%가 조금 더 남아있을 때 완속 충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인디케이터는 두 개 들어오고 세 번째에서 깜빡깜빡합니다. 완속 충전 진행하고 있고요. 6.6, 6.7kW입니다. 지금 32%에서 제가 충전을 시작했는데 34% 정도 됐고요. 100%까지는 9시간 하고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장장 9시간 10분 동안 충전을 진행했고요. 외부 인디케이터도 꽉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제거하고, 아이쿠, 잘 안 빠지네요. 버튼 누르면 충전구가 닫히죠. 약 30%, 31%에서 충전을 시작했고요. 완속입니다. 9시간 13분 소요가 됐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100% 충전이 완료됐을 때의 주행 가능 거리는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358km,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389km로 확인이 됩니다. 스마트키 언락을 했을 때 퍼들램프가 근사합니다. 아래쪽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명확하게 보이죠. 도어 손잡이에는 앞쪽만 간접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풋램프는 적극적인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쪽에 은은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러쉬패드 중앙에 조금 진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ISF라고 해서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좋은 편이고 매트릭스 LED이기 때문에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죠. 특히나 초점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은 서 있을 때보다는 주행할 때 조금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실내 조사각 조절 장치가 별도로 없어서 좀 답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지면 바로 ISF가 작동을 합니다. 운전석하고 조석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석은 하향, 조석은 상향, 반대로 조석은 상향, 운전석은 하향 이렇게 해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장 끝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등 바로 밑에까지는 상향등에 준하게 밝게 비춰주고요. 조석은 상향등,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향등을 비춰줘서 아주 정확하고 또렷한 야간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말 그대로 인텔리전트 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브랜드의 이 비슷한 매트릭스 LED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속도가 조금 빠른 면이 있습니다. 다시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ISF의 반응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3차선 도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양쪽 1차선과 3차선 끝에 있는 그 넘어서까지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고요. 두 방향 모두 운전석, 조석 두 방향 모두 상향등과 하향등의 컨트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위에 5개, 아래 5개의 렌즈 구성인데요. 실질적으로 헤드램프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는 가운데에 몰려있는 위아래 2개에서 4개만 담당을 하고 있고 양쪽 끝에 있는 3개, 위아래로 3개의 렌즈에는 DRL과 방향지시등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는 이 정도에서 들어옵니다. 실내에서 시야는 이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광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이 상당합니다.
광원의 폭이 넓은 헤드램프의 야간 시야는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테일라이트는 LED고요. 방향지시 등은 테일라이트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죠. 전면부 디자인은 폭 넓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전달이 됐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 스포티한 맛도 제법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모델은 세빌 실버 컬러인데요.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훨씬 더 컬러가 특징들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넉넉하고 앞뒤 오버행이 짧은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 좋고요. 휠은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21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를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재질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CUV의 형태를 제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고요. 클램쉘 타입의 본닛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측면에 펜더의 영역까지도 본닛이 폭 넓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날렵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전기차에는 거울보다는 전통적인 거울보다는 이런 카메라 방식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센스 있게 A필러는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루프렉도 역시 같은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이 깔맞춤을 잘 해주고 있어서 세빌 실버의 하이그로스 블랙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느낌 전달 잘 됩니다. 유리 몰딩 부분은 아래쪽에는 하이그로스 블랙이 조금 광택이 있는 편이고요. 위쪽에 크롬은 개인적으로는 광택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매트한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C필러 쪽에 마무리가 좀 독특한데요. 전기의 그 번개 표시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 팬더에 위치하고 있고요. 살짝 눌러주면 전동으로 커버가 오픈이 됩니다. 안쪽에 인디케이터가 별도로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버튼 누르면 역시 전동으로 닫힙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적응에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후측면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도 그렇고 약간 넉넉하면서도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보자마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후면부 디자인도 차가 실제보다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티한 맛도 제법 잘 살렸죠. 스포일러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생각보다 많이 두툼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이쪽만 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도 살짝 보시면 유리가 있어서 뒤쪽에서의 어떤 개방감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쓴 것 같고요. GV60이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제네시스라고 레터링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래쪽에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몸을 조금 굽혀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글쎄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현대자동차를 생각하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EGMP 플랫폼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전기차는 트렁크 공간은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열쇠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쪽이 스웨드 재질 같은 걸로 아주 잘 처리를 해줘서 고급감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조명은 제가 좋아하는 LED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 처리도 두툼하게 잘 되어 있고 안쪽에 공간도 별도로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 케이블도 지금 이렇게 딱 패키징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기지 스크린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SUV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CUV 형태니까는 뒤쪽에 등받이 접어서 전체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2열 등받이는 아래쪽에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고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편리합니다. 앞쪽이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차박이나 솔캔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어떠신가요? CUV 장르치고는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공간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량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누르시면 닫아지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조금 얼어 있습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전기차에 어울리도록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 이쁘고요. 측면에 키가 위치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락 언락 기능을 포함해서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뒤로 무선으로 원격 리모트 컨트롤로 차량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해서 전원, 시동이 아니죠. 전원을 켤 수가 있고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을 때 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썩 편한 위치는 아닙니다. 누를 때도 잘 봐야 돼요. 이거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누르기에는 위치가 너무 좀 애매함이 있어요. 뒤쪽에 이게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후진등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낮이라서 도드라지진 않거든요. 밤에 보시면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제네시스 라인업은 후진등 모두 다 LED 구성이죠. 앞뒤 도어 핸들은 이렇게 숨어있다가 히든 타입으로 숨어있다가 삐져나오는, 튕겨나오는 방식이고요. 뒤쪽에는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이 없고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서 차량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도어 열어뒀을 때 소리는 체결감 좋고 묵직합니다. 도어는 두툼한 편이고 이 뒤쪽에서 리플렉터 볼 수 있도록 이런 데도 꼼꼼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컬러가 일반적으로 그레이 톤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세련된 컬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감 있게 디자인된 도어는 스포티한 재질, 이 스웨이드 재질 덕분에 훨씬 더 세련된 느낌 그리고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버튼도 동글동글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외부 거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뒤쪽으로 오시면은 윈도우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 올 오토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시트 메모리 두 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네, 뱅앤울룹슨입니다. 웨프캣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레터링 포함되어 있고요. 시트는 보기에도 좋지만 앉았을 때 착자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메모리 기능도 되어 있고 시트의 안장 길이 조절도 이렇게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날개 부분은 안장보다는 이 등받이 쪽이 훨씬 더 많이 돋아 있는 것 같고요. 몸이 많이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광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을 이 컬러 구성인데도 제네시스는 잘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는 안마 기능, 마사지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센터 터널이 이렇게 딱 뚫려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 아래쪽 공간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이렇게 딱 트여 있으니까 훨씬 더 차가 넓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하나, 충전 단자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 A 타입은 순정으로 제공이 되는 블랙박스 연결하는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세련되게 딱 뻗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마무리 좋습니다. 공간 활용도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 앞쪽에도 공간이 있지만 이 뒤쪽에도 여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금속화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 잘 살려줍니다. 우둘두둘하게 이 패턴이 조금 독특한데요. 제네시스가 이 패턴 최근에 밀고 있는 것 같죠. 어쨌거나 각도나 폭 모두 다 풋레스트 나쁘지 않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전동으로 4방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튼들도 동글동글하면서 오밀조밀 잘 모여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에어벤트는 약간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능상 아쉬움 없었습니다. 상단이 지금 가죽으로 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티치 구성도 그렇고 가죽의 재질이나 이런 데 마무리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실내 조립이나 원가 절감 같은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요. GV60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크리스탈 스피어 9가 아닐까 싶고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9가 뒤집어지면서 조그 셔틀, 기어 변속 조그 셔틀로 이렇게 딱 변환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참신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HUD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 같은 것도 더 치여서 길 안내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잘 대응해주고 있고요. 폰트나 컬러 구성 이런 것들도 크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놨습니다. 스티어링은 투 스포크 타입인데요. 많이 스포티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원형이고 이렇게 여기가 조금 넓게 쫙 뻗어나가니까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고 패들 시프트는
예,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도 예, 나름 또 빠릿빠릿하게 변해서 이런 부분들도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스트 기능 있죠? 오른쪽에 부스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 누르면 굉장히 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VN하고 클러스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근 핸드 대동차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증강현실 내비 사용을 할때 예전에는 여기에서 구현이 됐었는데 GV60은 예전이 아니죠. 기존의 제네시스 라인업은 이쪽에서 구현이 됐었는데 지금 GV60에서는 이 안에서 구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 같고요. 클러스터 구성은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기존부터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고 있고요. AVN 크기 적절하고 각도가 약간 여기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 잘돼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도 설정에 따라서 입체감 있게 3D로 볼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로 예, 실제 그래픽을 리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 AVN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와 있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넓적한 클러스터는 제네시스의 이 메뉴 구성 같은데요. 제네시스 라인업도 이런 부분들은 참 아이코닉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또 날씨가 추워서 이런 그 계절적인 요인들도 이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훨씬 더 사용자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나만의 것을 나를 위해서 뭔가 차량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공조장치 컨트롤도 준비 잘돼 있고요. 카메라도 해상도가 좋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비게이션 자체도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에어벤트 가로로 길게 준비되어 있고 컨트롤러가 좀 독특한데요. 원형을 유지하면서 화면에서 모니터링 되면서 터치도 되고 물리키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잘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누르면 예, 방향지시 등 비상등 스위치도 깔끔하게 준비 잘돼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도 있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누르면 이 아래쪽에 곳곳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도 수납이 넉넉하게 준비가 화면에 초점이 조금 안 맞네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 수납에 있어서 아쉬움은 많지 않습니다. 컨트롤러 자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 트래킹 기능, 튠 기능도 역시 돌리는 방식이라서 이런 부분들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리스탈 스피어는 뭐 다시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시동 끄면 예, 구가 나오고 시동을 다시 걸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전원 온오프라고 할게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요. 뒤쪽에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센터 터널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암레스트도 적절하게 잘 팔을 잘 지지해 줍니다. 안쪽의 공간은 네,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서랍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안쪽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접었다 위에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접히는 부분들은 공간이 좀 죽는 부분이 나오는데 서랍형으로 하니까 이 공간을 올 곳이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바이저, 아, 여기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고요.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예, 위쪽에서 LED 조명 있지 않았고 거울도 굉장히 큼직하게 구성 잘 해놨죠. 맵등은 예, 비상 연락 SOS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연락도 할수 있고 터치 타입이면서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뒤쪽 예, 뒤쪽에 실내 등까지도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썬루프는 오픈은 안 되는데 이 유리 오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 이너 커튼만 앞뒤에서 가운데로 몰렸다가 다시 앞뒤로 펼쳐지는 예,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오픈 사이즈는 나쁘지 않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야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뒷유리 잘 보시면 이 친구가 뒤에가 이렇게 해치팩 형태로 꺾어지지만은 유리가 위쪽하고 아래쪽 스포일러 설명할 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래쪽에도 유리가 이렇게 딱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시인성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는 앞쪽보다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 들고요. 역시 리플렉터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의 이 꼼꼼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리 열어보면은 어우 추워가지고 얼음이 얼었네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 요만큼 남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유리가 다 내려가지는 않네요. 디자인이라든가 소재는 앞쪽하고 같고요. 열선은 예, 3단으로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도 앙증맞게 준비 잘 되어 있네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맵포켓은 예,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예, B&O 사운드 시스템 보여드립니다. 플레이트 알루미늄으로 제네시스 레터링 되어 있고요.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안장은 그냥 이렇게 가죽이고요. 등받이 부분은 스웨이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작지만 쿠션감이 있어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딱 이렇게 목을 댔을 때 많이 불편하지 않았고요. 라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이 헤드룸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고요. 암레스트는 각도 조절이 적절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입니다. ISO 픽스도 기본 갖추고 있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EGMP 플랫폼 사용하는 친구들은 가운데 턱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올곧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좌석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렸을 때 바닥하고 앞좌석 시트하고의 공간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아쉬움 없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글라스 부분이 넓기 때문에 안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타고 내리기도 편안했고요. 아 그리고 C필러, B필러죠. 예, B필러 기둥 쪽에 이렇게 에어벤트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통 에어벤트가 있는데 두 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에어벤트는 예, B필러 쪽에 갖춰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갖춰놨고 높이가 있어서 이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어서 이 공간 잘 활용하시면 공간의 아쉬움은 수납의 아쉬움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작동을 하고요. 원터치로 작동을 하는데 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주 좋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광고에도 나오긴 했었죠. 다시 원 위치할 때는 버튼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터치로 작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옷걸이라고 답변을 좀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정도인지 몰라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뒤쪽에서 보면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좋습니다. 패널이 클러스터하고 AVN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도 좋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컨트롤러의 위치나 구성도 좋습니다. 스티어링은 다시 봐도 정말 스포티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이 친구 스티어링이 제일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인 전비는 4.1 킬로와트아워당 4.1km고요. 도심에서는 4.3, 고속도로에서는 3.8km인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도심에서 3.9에서 4km 정도, 예, 4km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날이 조금 좀 따뜻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고 하면은 공인 연비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연비를 간헐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도심 주행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뒷좌석 승차감도 제법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21인치 휠타이어라서 조금 탄탄하지 않나 약간 좀 화자 느낌이 전달이 됐었는데 큰 진동도 그렇지만 잔진동 같은 것들 생각보다 잘 걸러줍니다. 21인치 휠타이어임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수준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유입이 많이 안 됐고요.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느꼈던 단점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바깥쪽에 기온이 낮을 때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온차가 날 때 글쎄요 이 기존의 거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열선 키거나 한번 닦아주면 끝나는데 열선만 켜도 사실 이 성에 같은 게 제거가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인데요. EGMP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친구들 시승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닥이 이 가운데가 센터 터널 쪽에 뚫려 있어서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앉아보면 발목이 꺾입니다. 물론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 부분은 개인의 그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발목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요거를 그 그리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혼자 찍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목이 이 바닥이 평평해서 발목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꺾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트 포지션하고 안장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조금 저한테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스마트키의 버튼 구성인데요. 실내 리뷰할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키가 측면에 버튼들이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예쁜데 버튼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틀어서 봐야지 보이고 감각적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단에 위치시켜서 그러니까 측면이 아니고 윗면에 위치시켜서 감각적으로 맨 위에가 뭐 언락이라든가 락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할 때 버튼이 아래쪽에 두 개가 앞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측면에 버튼들을 위치시켜 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일 정도 시승을 했는데도 아직도 키가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들 세 가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데요. 글쎄 이게 마이크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조용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팅을 강하게 해서 저는 약하게 하고 다니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좀 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세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치팩 형태의 바디 라인 때문에 헤드룸이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좁아서 막 불편해서 못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CUV이면 크로스오버임을 감안을 해보면은 조금만 예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승차감은 도심 주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법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허리가 불편할 정도의 아주 단단한 그런 느낌보다는 쫀득한데 이 탄성이 좀 탄력적이라고 할까요? 요 정도로 표현드려 보면은 전달이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21인치 휠 타이어 굉장히 큰 평평비도 넓고 큰 타이어를 가지고 요 정도의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현대자동차의 이 세팅 능력 저는 인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차량의 폭이 넓어서 도심 주행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데요. 특히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이나 요런데 주차하고 빠져나오고 할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디자인 때문에 동글동글하니까 별로 안 큰 줄 아시는데 생각보다 차 폭은 좀 되는 편이죠. 암레스트 위치나 등받이 각도 조절 나쁘지 않고요. 특히 암레스트도 각도 조절이 조금 되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 각도 변화의 폭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장거리 여행에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를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너무 이렇게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경쾌하게 달릴 때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 예, 컴포트 모드를 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등받이 날개 조임도 연동이 돼서 꽉 조여주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도심 주행에서 탄탄하게 느껴졌던 승차감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빛을 발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잔진동 같은 것들도 잘 잡아주면서 코너링에서 고속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앞뒤 모두 구동력, 그러니까 배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을 꾸준하게 가져가죠. 그런 부분에서 코너링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돌아나가봐도 차는 아주 잘 버텨줍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서 비교적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앞쪽에서 급격하게 코너링을 가져갔을 때 뒷좌석도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 흔들리고 몸을 또 잘 잡아주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 뒷좌석 승차감도 수준 이상은 되고요.
스티어링은 이 그립 자체도 조금 도톰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좋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 서스펜션 구조나 스티어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칭찬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좋은 모습, 급격하게 발달된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세 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하고요. 회생제동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이페달이라고 해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지금 오토모드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모드별의 설정, 단계 단계마다의 그 회생제동의 부하도 정확하게 조절이 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전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뒷좌석 시트에 카시트 장착을 해서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이 정도의 공간이나 이 활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슬라이딩이 되는데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등받이 각도 조절만 되고요. GV60은 슬라이딩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급차선 변경이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좋고요. 어쩜 이렇게 재미있게 차를 잘 만들었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이제는 이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 조건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의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 같은 것들 대단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시속 한 120, 130 이상까지 밟아도 급격하게 앞쪽이 A필러 쪽에서 커지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속도를 좀 내보면은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목에 조금 힘이 들어가긴 했고요.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SUV 컨셉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승용차에 대단히 가까운 시트 포지션과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이나 AVN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HUD는 지금 예, 화면에 잡히실 것 같기는 한데 큼직하면서 보기 좋습니다. 안쪽에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운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작에 일로 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시선이 이렇게 분산됐는데 여기 가운데로 딱 오니까 지금 역광이라서 화면이 조금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보기에 굉장히 편안했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저는 아직까지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만 글쎄요, 전기차에는 조금 잘 어울리는 컨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지금 보니까 총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리의 편차도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차선 변경 같은 거 자동 지원을 해줘서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예, 지금 터널이라서 제가 끊었는데요. 네, 깜빡이 조작만으로, 방향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그게 예전에는 저 멀리 차가 있고 완벽하게 이 평평한 도로에 속도나 이런 것들 다 맞아야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의 자유도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부스트 모드를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콱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 오! 와우!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은 전기차에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폭발적인 토크감이나 제로백 같은 거는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카 영역대로 올라서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전기차에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속 성능 같은 거를 내연기관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에노 사운드 시스템이 또 기가 막히죠.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일반 오디오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까지 명확하게 귓가에 아주 가깝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림통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퍼에서 이렇게 꽝꽝 때려주는 이런 느낌들도 좋습니다. 공인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1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3.8km인가요? 3.9km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3.5km 정도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날이 따뜻하다고 하면은 편차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성능 모델은 아시겠지만 360kW입니다. 700Nm를 발휘하기 때문에 글쎄요.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배터리 무게도 있고 해가지고 2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코너링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고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묵직함에서만 느껴지지 실제 이 가속을 할 때는 전혀 그 무게감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아, 이 GV60의 코너링만큼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무게 배분도 좋지만 쫀득하게 잘 돌아나가고요. 스티어링도 날카로운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어서 컨셉은 크로스오버지만 조금 스포티하게 차량을 운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이 와인딩 로드에서 좀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성능이 출중한 만큼 브레이크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회생제동과 같이 브레이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쉬움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상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뭐 저는 이 정도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에르고 모션 시트는 스마트 자세 보조, 스마트 서포트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이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저는 좀 강하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꾹꾹 몸을 잘 눌러주니까 장거리 주행하실 때 피로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쌍지턱 같은 거 넘어보더라도 글쎄요, 이 정도면은 이 서스펜션의 셋업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휠타이어 스펙까지도 감안을 해보면은 넘어갈 때도 조금 자연스럽고요. 넘고 나서 이 끝 마무리, 뒷 마무리 같은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탁 자세를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편안함도 좋았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인 것 같아요. 예, 가격을 제외하면은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느꼈고요. 물론 이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67km인가요? 8km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400km 이상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해를 거듭할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적정한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죠. 네, 이상 GV60 퍼포먼스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